저희 도토리볶밥 하나 하고요. 아, 도토리볶밥 차가운 거 하나랑 산초 두부구이 하나랑 감자전하고 막걸리는 먹어 있을까요? 네, 유튜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유, 아유, 예,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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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진짜. 나는 생각도 못했던 게. 들어오면 당연히 인사를 해주시니까. 당연히 그냥 인사해 주시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인가. 근데 아내다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이셔가지고 막걸리는 또 일단 서비스로. 사비로 계산하셨다니까. 여러분 또 저희가 서비스로 받는 건 받는 거죠. 또 맛 평가는 또 냉정하거든. 어?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하는데 우선 내가 보기엔 우선 밑반찬 이걸로 우선 한 주전 다 때린다. 우선 한 주전 때린다. 당진이 안 되니까 저걸 마실게요. 여러분 괜찮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실 때는 버섯이랑 김치랑 같이 드셨습니다. 아,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가서 찍지요? 아,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아니, 저기 저 배경 좋은 데 가서 찍자. 아, 여기가 더 편해. 사장님, 여기 배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풍경도 있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거 들기름 아니죠? 이게 들기름은 많이 안 들어가고요. 아, 그래요? 네. 같이 섞어서 사용해요. 산초 기름.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습니다. 와. 아, 딱 맞게 시켜. 아, 너무. 이거 포장될까요? 예. 안진네. 캠핑장까지 좀 운전 좀 하세요. 얘는 처음 설치하는데 괜찮으면은? 아니 원래 처음 설치할 때는 낮술 한번 때려줘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 이거 처음에는 솔직히 좀 겁을 먹었어요. 폴대가 여러 개 있더라고. 근데 기본 폴대는 4개예요. 요 X로 2개 넣고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팩 받고. 이게 되게 어려울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리고 무게도 이 폴대가 조금 좀 약간 튼튼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무거운 것 같아. 길이는 7m가 안 되는데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입니다. 아, 야전 침대라도 좀 챙겨올 거 그랬나 봐요. 예, 이게 이너 텐트도 안 폈으면 저희 정말 개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자는 좀 큰 거 갖고 왔습니다. 예. 여기 대표님이 챙겨주셨어요. 예, 이 의자도 작은 거 갖고 왔으면 진짜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의자도 좀 큰 거 갖고 왔습니다. 예. 이게 진짜 사람들이네. 네.
이 공간이 진짜 너무 여유 있다. 그리고 야, 이노텐트 문도 이게 다 개방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지금 이노텐트 연결한 거예요. 보통 이런 리빙쉘들이 이너텐트 연결하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 네. 근데 이거는 이너텐트 연결하고 열어놓으면은 와, 이 공간감 진짜 장난 아니구나. 어? 밖에서 네. 봤을 때는 또 굉장히 텐션도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게 후기가 많이 없더라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봐.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냥 족족 사가시더라고. 찍으면 족족 사가시더라고. 나도 솔직히 좀 하면서 오늘 좀 마음이 살짝 무거워요. 어? 좀 재고가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실 것 같아 봐. 이게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 보니까. 응. 모양도 그렇고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이게 많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아 기회를 쓰다 진짜. 어? 저희가 점심에 먹고 왔던 거기가 맛집은 맛집인가 봅니다. 거기 걸 이제 포장해 오셨더라고요. 아까 요 감자전 보고 알았어요. 똑같아가지고. 감자전 예. 근데 요거 뭐? 도토리전. 도토리 묵전? 그 전에 잘 마시겠습니다. 이것도 사다 주셨어요. 막걸리도. 아유. 근데 저희 그 맛집은 맛집이네. 캠리 때부터 저희 영상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 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다. 캠리니 분들은 다 거쳐가죠. 네. 근데 뭐 이렇게 볼 때만 이렇게 주지 마세요. 나 부담스러워 진짜. 내가 뭐 이게 도토리 묵 이제 해서 말린 거를 갖다가 전으로 그거 한 거 같아. 와 괜히 이걸 먹었었어야 되는데. 진짜 맛있다. 약간 흔한데 그지 감자전은. 아니 먹고 뭐 또 들어가냐고요? 조금 빡셌나 봅니다. 아니 처음이라서 그런 거지 설치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맨날 조그만 것만 치다가 치니까 설치하는 게 어렵지 않고 촬영을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비 오는데 촬영까지 하니까. 그리고 이 캠핑장도 되게 와보고 싶었던 캠핑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저희 있는 쪽에는 사람도 없고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동선이나 디테일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왔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 오려고 그랬는데 평일 운영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못 오긴 했었는데 캠핑장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이거 받아 먹고 하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냐고요? 아니네 여러분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돌아서 나가. 이 캠핑장은 좀 예전부터 좀 와보고 싶긴 했었는데 아람쥐님 네. 네 그때 막 와보고 싶고 그럴 때 평일에 안 했었어. 그지? 맞아요. 그래서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평일에 하셔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아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제 디테일도 그렇고 동선도 그렇고 자연환경도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 대표적으로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브루트 박스 있잖아요. 이런 통 재활용 통으로 이런 걸 쓰시는 것 같아. 밖에다 이제 뭐 플라스틱, 비닐, PT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고. 안 그래 다람쥐니? 완전 깔끔해. 전반적으로 깔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무가 엄청 많죠. 나무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일찍 오지 못한 게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런 것들도 너무 이쁘다, 진짜. 여기는 약간 개울 느낌이다. 비가 조금 왔으면 괜찮은데. 와, 이 계곡이 좀 빡시네. 이 계곡이 막 놀기 좋은 그런 계곡은 아니야, 사람들이. 근데, 이 캠핑장하고는 되게 잘 어울리는 계곡이야, 그지? 뭔가 이제 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캠핑장이. 그거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정도 계곡이 여기 캠핑장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지 않아요? 와.
한번 들어가시죠. 장화, 장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시죠. 그리고 낮에 조금 걱정했었던 게 저녁에 좀 추우면 어떨까. 왜냐면은 낮에 비 올 때 생각보다 이렇게 덥지도 않았고 약간 추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화로 때 피우니까 딱 지금 딱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쯤이면 약간 추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실 때 옷 좀 두꺼운 거 그런 거 잘 준비해 나가시라고. 아셨죠, 여러분? 응? 저녁 메뉴라고는 조금 애매한 그런 것도 좀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어? 이것도 있고, 여러분. 응? 그죠, 남진? 안 먹어서 모르겠다. 고기 하나 올리고 토마토, 양파 이렇게 하고 야채 손은 씻고 하셔야 돼요 항상. 맛있어? 괜찮아? 맛있어. 여러분 솔직히 저희가 왜 먹는 메뉴가 항상 이제 한정되냐면은 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이 먹는 걸 엄청 가리니까 맨날 먹는 것밖에 먹을 수가 없어. 와 맛있다. 나는 지금까지 마라탕도 한번 못 먹어봤습니다. 괜찮아요? 와 맛있다 이거. 이거 여러분 한 번씩 다 드셔보세요. 타코. 맨날 우리 저희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그런 게 좀 지겨워가지고. 새로운 거 좀 먹으려고요 이제.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여러분 요거 바베큐 소스 같은데? 맛있지? 이거 밀키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어디서 샀지? 마켓컬리에서 샀나? 쿠팡에서? 사실은 캠핑장 올 때마다 약간 좀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또 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어쩌나 막 이랬는데 오늘은 또 왔는데 느낌이 진짜 좋아요. 느낌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깨끗하고 영상에서는 안 담겼을 텐데 여기 개가 엄청 짖었거든. 개도 이제 조용하고 저녁도 맛있고 여러분.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오랜만에 구독 한번 눌러줘요. 요즘에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서 그래. 그거 한번 눌러줘야 알았죠? 맛있다.
요건 여러분 다른 거예요. 아까는 그 타코였었고 요거는 다른 겁니다. 닭갈비. 그냥 닭갈비야? 맛있네. 예전보다는 요즘에 좀 캠핑하기 좀 편해진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잘못 느끼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캠핑장 찾고 예약하고 그런 게 좀 수월해지긴 했지. 작년보다. 응? 작년보다. 작년보다 그래. 근데 그게 저희가 그냥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캠핑장 사장님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말에 이제 다 안 차는 그런 일수가 좀 많아진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시간 지나면 이제 해외 나가는 거 조금 더 수월해지고 하면은 캠핑하기에는 좀 더 편해질 거예요. 그죠? 여기 힘들었어. 여름만 여름만 뺀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좋아질 거예요. 도토리 페스티벌 끝나고 한 10월 넘어서부터 좀 이제 하고 싶은 좀 컨텐츠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좀 슬슬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 한 5년 해오면서 지금 여기가 이제 한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좀 노력을 안 해서 오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싶기도 하는 거죠. 맨날 어떤 똑같은 그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안 봐도 뻔하고 지겨우실 거고 저희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저희가 위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콘텐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겨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 생각하면서 더 즐거움을 찾고는 있어요. 되게 오히려 더 즐거워요. 제가 하는 것들이 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막 상상, 그냥 상상하고. 이 자리를 오늘 이 자리를 진짜 잘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자두를 많이 처먹냐?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요즘에 자두에 빠져가지고 엄청 먹더라고 자두를. 1일 한 4자두 합니다. 저쪽에 또 좋은 자리가 있긴 한데 그쪽으로 갔으면 아마 목소리를 이렇게 우리가 못 냈을 거라고. 우리는 좀 이제 아가리가 자유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옆에 분들 혹시 피해주는 걸 좀 저희 되게 싫어해가지고 자리 이렇게 별로 안 좋아도 그냥 구석으로 가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뭐 안에 채울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이런 텐트도 여러분 이게 다예요. 옷에 매트 두 개 깔아놓고 요 공간은 따로 매트를 안 깔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넓게 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명은 충분히 잘 그 정도 공간이고 그리고 좋았던 게 내가 보기엔 이게 내일 아침에 좀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은 게 지금도 뭐 결로가 뭐 전혀 없거든요. 결로는 너무 생긴다고 해도 당연한 거긴 하지만은 요 앞에 이렇게 처마처럼 있잖아요. 이 안쪽에 이렇게 또 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환기하는 데도 좀 도움 많이 줄 것 같고. 근데 나는 네. 그 비가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 했던 게
이거 내가 그 전시장 가서 매장 가가지고 봤는데 이거 딱 열어놓으니까 진짜 멋있었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메시라. 비서식이 없었으면 저 이거 열어놨을 거예요. 메시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이를 안 해놨을 텐데 어쩔 수 없죠 뭐. 비 오니까. 너무 아쉽다. 아 지금 한번 좀 열어봐 드릴까 이거. 어느 정도만 보일 텐데. 아니 근데 이 느낌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면 여기가 메시예요. 아니 열어놔도 돼 이거. 그냥 하늘이 보이지 하늘이. 지금 이제 위에 플라이가 있으니까 그거 열어놓고 자는 게 낫겠다. 그럼 또 결로 방지에도 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응? 꽁꽁 싸매고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열어놓을 거 열어놓고 그래야 돼. 아 여러분 이제 문 닫고 매시만 딱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란지님은 저기서 자고 저는 뭐 이렇게 자고 그리고 핫팩을 처음으로 했어요. 생각보다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지금 침낭은 여름 침낭인데 생각보다 쌀쌀해가지고 핫팩 정도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새벽 정도에 비 소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이제 비 소리를 좀 본의 아니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진짜. 와 진짜 넓긴 넓다 아주. 나는 근데 이게 왜 이너텐트가 그 검은색인가 했는데 그래야지 아침에 저기 햇볕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자고 내일 아침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 정도면 결로도 괜찮네. 이제 일교차 어제 심했는데. 아니 결로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결로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도 열어놓고 매시만 남겨놨더니 그래가지고 좀 결로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라운드 시트 안 깐 거에 비하면 이제 비와서 그런 것 같아. 자 여러분 새벽부터 해가지고 비가 한 번도 안 그쳤어. 비가 내리기 시작한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그치고 이게 지금 비가 제법 많이 내려요. 저희 텐트가 나무 우거진데 그 아래에 있는데도 빗소리가 꽤 많이 들려요. 비는 그냥 꾸준히 계속 옵니다. 꾸준히 계속 와요. 여러분 저희가 비 올 때는 그 나무 밑에다 타프나 텐트를 안 친단 말이죠. 그래야지 빗소리가 좀 제대로 들리니까. 근데 오늘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도 글쎄 이게 그 면적이 커서 그런지 소리 듣는 게 좀 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어제는 좀 아쉬웠었지.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저쪽을 뚫으려고 그랬어요. 어? 근데 설치하고 보니까 이제 X9이라고 이제 레터링 돼 있는 그곳이 거기가 이제 이너 텐트 설치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설치하실 때 그걸로 이제 방향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비가 솔직히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너무 심해졌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 뭐지, 텐트 치기 전에 텐트 치고 나서 텐션이나 뭐 이런 거를 비 올 걸 대비해서 미리 다 해놓으셔야지 비 많이 와도 괜찮지.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아니 지난번에 한번 느꼈잖아 우리가. 아. 엄청 막 이렇게 당황하시더라고 비 많이 오면. 아. 그래서 그거를 좀 느꼈어요 그때. 지난 캠핑 영상에서 그때 갑자기 비가 왔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텐션도 그렇고 파프 물길도 그렇고 미리 그냥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어. 마켓컬리 쌀국수. 어. 맞나? 오, 맛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기대해야 되니까. 막걸리 한잔 먹고 싶다. 먹어. 내가 운전하면 되니까 먹어. 아, 컬리에서 샀어요. 고기 폭탄 쌀국수. 맛있어요, 진짜. 시간 여유만 있다면은 한 내일까지 입고 싶긴 하다. 이제 하루 정도. 와, 빗소리 진짜 좋다. 그치, 저희도 나올 때 예보를 안 보고 왔어요. 나와서 예보를 봤지. 다행히 저희는 이제 항상 우비랑 그런 걸 챙겨 다닙니다. 가방에 넣어놔가지고 뭐 그런데, 아, 이 정도로 많이 올 줄은 몰랐어. 이게 내일까지 온다 그랬나? 양도 적지가 않더라고, 내는 양이. 아, 여러분 이제 텐트만 남았습니다. 근데 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인원 텐트 안 치고 한번 이렇게 써보고 싶긴 하다. 야침 그래도. 놓고? 어, 야침 놓고. 한 50명 서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50명? 50명 어떻게 해요? 서서. 아, 서서 자면 50명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 제일 큰 텐트만 정리하면 끝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손이 빠르긴 한데, 오늘 손이 걸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최대한 빨리 할게. 너. 네, 저희 정리 다 했습니다. 솔직히 좀 겁을 먹었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 저희가 카즈미 X9에서 정말 광활하게 넓게 생활한 거에 비해서는 한 5분, 10분 그 정도만 평소보다 좀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이 X9이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텐트, 재고 없거든, 물량이 없거든. 그것만 좀 해결이 됐으면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어제 느꼈던 그 넓은 공간감, 짱짱한 텐션, 그런 것도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는 한번 텐션을 조금 더 줘보고 싶습니다. 찢어지기 전까지만 말이죠.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